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피디님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내가 가방 매는 법을 모르겠다. 야, 너는 진짜 아가 펌퍼스 챙겼어? 이렇게 아침에 물어봐줍니다 저희가. 아침밥도 먹여주고. 네. 너네가 이러니까 문화애가 빨리 어른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요 동아들이 아침마다 아침밥 챙겨두고 가방 챙겨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됐어요? 좋아요.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이한 씨가 아까 거울을 보면서. 나 오늘 저한테 꽤 괜찮아요. 모자를 쓰니까 내 얼굴이 더 사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확실히 나는 얼굴이 보이면 보일수록 잘생겼고.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마지막에 진짜 크게 할까요? 마지막 그러니까 15점 걸어봤는데 15점? 네. 그래야만 이게 되니까. 15점 걸었는데 이게 보여주시죠.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너무 잘할 것 같아. 어떡해. 나 이제 혼자가 되었어. 내가 바로 너의 약혼자. 약혼자. 근데 피하지 마, 피하지 마. 피하면 안 돼. 근데 근데요. 그렇지. 좋았어. 기억해. 어떤 거? 2023년 9월 4일 6시 정각 내가 너에게 반한 시간. 안돼 다 뭐 나도 반했어.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허우호박이어가지고 헌팅이라고 해요. 액션. 자 준비 시작. 울지마. 형이 오늘 잘 때 동아팅 안 읽어준다. 카메라 가려고. 너 여기서 자면 내가 오늘 손 안 잡아줄 거야. 너 여기서 울면 오늘 형이 같이 안 잔다. 아 뭐 하는 거야 얘네 지금. 치마크 불렀다. 영영 야 너 울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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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가지 마.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보여드릴게요. 얘가 갑자기 인이어를 찾아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이어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찾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인이어가요. 아니 인이어가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아니. 뒤에서 바람이 와서 혹시 누가 들어주고 계신가 했는데 뒤에 바보같이 계속 어디 계시지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고인엑스토어에서 최애 멤버 누구야? 한 명만 고르고 자기 고르지 않기로 하자. 오케이. 왜냐면 리우는 분명히 자기를 고를 거거든. What? 막내를 할게. 저 막내를 할게. 왜냐면 너무 귀엽거든. 미안해. 좋은데?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왜 아니야? 내 마음이야. 알았어. 해봐. 이거 좋은데? 재현이야. 재현이야. 아닌 것 같아. 아, 왜 그래? 재현이야, 재현이야. 오늘 내 약속. 에이. 우리 옷이 너무 귀여워. 우리는? 너 안 귀여워. 저는요. 인정할게. 너 나한테 말 걸지 마. 리우. 나는 재현이지. 쟤네 둘이 뭐야? 쟤네 둘이 뭐야? 제가 여기 뺏으니까 둘이 뺏기면 안 돼? 혼나기네. 야, 한 번만 말해. 난 기다리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어, 시크한 거 봐. 나 그냥 기다리고 있다. 난 태산 형이 제일 좋아. 아니고
장난이고? 아, 그런 뜻이 아니야. 다 좋은데 태산이 형이 좋아. 태산이 형이 날 정말 아껴주거든. 진짜? 오늘, 오늘도 아침에도 시켜줬어요. 왜 말을 못하냐? 잠깐, 이거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봤어. 태산이가 시켜줬어. 아니야. 나 어저께 우영이가 잠 안 온다 해서 손가락도 내줬는데 이건 아니지. 어, 뭔 소리야? 손가락을 내줬다. 우영이가 내 손잡고 잤거든. 나 어제 자기 전에 내가 책 읽어준 거 기억 안 나? 제가 어제 우영이 양치해줬습니다.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난 절대 태산이의 추천 코디를 입지 않겠어. 최악체로 남지 않겠습니다. 진짜 강아지가 누군지 확인해. 자, 시작!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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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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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아니, 왜 자기들끼리 먼저 아픈 거. 아니, 일어나세요, 일단. 자리를 잡아줘야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형이랑 어저께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어떤 거죠? 한 40살까지 같이 살자고 제가. 아 맞아요. 형이 저한테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오우 상상만 해도 오우. 왜냐면 제가 어저께 운하가 내가 오늘 숙소 먼저 가가지고 너 에어컨 예약도 해놓고 너 빨래도 꺼내놓고 할 테니까 내일 아침 나좀 깨우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형 버릇 좀 들여봐요. 혼자 일어나는 아니, 버릇을 들여야죠. 이게 그게 있어요. 아니, 요즘에 혼자 일어나질 않아요, 절대. 제가 깨워야 일어나요, 재현이 형. 두 분은 평생 같이 사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그럼 이 방 안에서 제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다. 그래, 그래도 와서 좀 이렇게 둘러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후랑 Y 앨범이 있는데 하우 어디 하우 없죠, 왜? 하우를 빼려면 챗 베이커 아닌 마이클 잭슨을 빼야 돼요. 빼세요. 아니 그쪽에 빼야죠. 우리 앨범인데. 야, 이미 저거 안 해놔도 저 사람들은 이미 돈 많아요. 우리 홍보하라고요, 우리. 여러분, 저거는 홍보하려고 쓴 게 아니라 좋아서 준 거예요. 하우 안 좋아요? 아, 그쵸. 더 문제인데, 이거? 여기 주소를 알았으니까 제가 배송해드릴게요. 파인 앨범 보낼게요. 네. 좋은데요? 그러면 할게요. 네. 여기다 놔둘게요. 아, 그래서 딱 말해주세요. 이 두 분의 동거 하우스에 아니고 아지트예요. 아, 옆으로 말 아지트라고요. 근데 왜 CCTV가 있냐고요? 아지트니까요. 아지트니, 그럼 집에 왜 CCTV를 해놔요? 백킴. 백킴.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 저는 매일 밤 문학실을 골랐는데요. 혼자 양치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이런 표정을 짓곤 해요. 엄마, 네가 해주면 안 돼 할 때 딱 이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정을 골랐습니다. 이번에 두 개를 골랐는데요. 원래 이거 하나였는데 재현이 형이 이유를 말해버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매운 걸 못 먹는 누나이가 떡볶이를 이제 물에 저희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먹여주거든요. 네, 아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대화하는 이거 지금 선수예요. 표정을 담았습니다. 우나이가 스킨십을 참 좋아해. 아 뭐라 이거 여기까지 하지 마. 모든 게 다 그렇게 가네. 행복하세요? 감독님 행복하신가요?